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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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모인 이유는 자 우리가 지금 아니 여기 OBS 화면을 보라고. 아무튼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트위치가 이제 멸망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 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민주 오늘 왜 이래? 왜 이래? 장기근이어가지고 제가 민간인이어서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긴 해요. 저는 팬더티비 명함도 받은 사람이에요.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가는 것이 와빌리지의 존속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검토해보는 자리를 오늘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인 분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은 혹시 어디를 가실 생각이신가요? TGZ7 아프리카 3. 많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5대 5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제 의견 살짝 한 스푼. 스푼? 스푼인가요 혹시? 아. 없어 지금 따라갈 놈.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 중에 아프리카 가장 선배 남캠 출신 당시 김인호 님이 긴장했다고 와! K 남순 기다려라. 와! 아프리카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치, 경험만 네. 네, 경험을 해봤죠. 몇 퍼센트 잡았죠? 몇 퍼센트 잡았냐고요? 네. 9달이었어요. 치지직 5.5 네. 아프리카 4.5 정도? 저는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멜방전이라고 롤 대회 되게 큰 게 있어요. 제가 봤는데 언어 아프리카 보는 거? 몇 캠들밖에 안 보는 거? 심지어 언어가 아프리카는 그 창을 띄워놓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세계까지? 네, 원통하다고 좀 더 틀어놔야 되는데 요 캠들. 원통했었는데 크롬 세계, 익스플로어 세계 하면은 너 아는구나? 네, 6개, 6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원호가 또 여캠 전문가예요. 이제 새로운 트위치의 여캠 분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와 진짜 이러면서 나한테 그 왜 가끔 파티 같은 데 가면 저한테 꼭 오거든요 원호가. 그래서 언니들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사진 한 번만 찍게 해달라고. 원호 외국 누나 방송은 안 봤니?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주 저는 뭐 그 와부지 가시는 대로 가긴 가는데 네. 제가 여기 신전을 봤거든요. 아프리카 6. 오! 음악으로 할 거면 아프리카가 정책 잘할 거다. 그리고 지금처럼 애들이랑 물고 뜯고 헐뜯을 거면 치즈 가서 해라. 아. 그 심지어 보신 분이 진짜 아프리카 가라는 거 아니야? 거기서 거기서 야, 잘 아프리카 원주민들 관계로 우겨하는 거 아니야? 밤리 모텔. 아들이랑 결혼하는 진짜. 우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와빌리지 퇴출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진지하게 조언해 주는 건지. 거기서 이원생 얘기 하는 건지. 만약에 이게 진짜 퇴출 권유 그 권유면은 제가 오늘 은별이 살인 하거든요. 진짜로. 갑자기 왜? 저 혼자 못 죽어요. 아, 은별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치즈잭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아프리카를 이제 해봤잖아요. 또. 제가 알고 있던 그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이미지가 진짜 엄청 10년 전 옛날에나 그랬고 그냥 방장 분위기 따라가던데요. 네, 티키타카도 잘 되고 저는 재밌어서 생각보다 이제 아프리카도 괜찮은. 제 의견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일단은 당연히 치즈잭 쪽을 더 먼저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아주 열렬했어요. 리액션이 괜찮고 우리가 아는 막 무서운 행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진 않고 그랬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프리카도 지금 발등 불 떨어져서 그런지 개혁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좋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거의 반반 잡고 있는 건 아직 미지의 세계다. 거기서 반응이 좋았다고 우리가 갔을 때 그 낙수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밀물썰물이라고 해요. 시청자들이 들어왔다 빠졌다가 엄청 셉니다. 근데 할까요? 만약에 어딜 가든 이미지 소비를 좀 주의해야 되긴 하잖아요. 저희가 크루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호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호가 저번에 세굴에 짜장면 담아서 먹고 이랬잖아요. 더 나아갈까 봐 이제. 너 진짜 그랬어? 쟤 왜 저러는 거야? 옛날에 한 번. 아니면 섹션을 나눠서. 야, 너 섹션이란 단어를 어떻게 알게 됐어? 헤어 영어였어요. 아 그래? 그 좀 다양한 시청자들을 잡기 위해서. 왜 웃으시죠? 왜?
찐텐으로 신기해하는 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얘가 쓸 수 있는 언어 구사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네. 아 섹션을 나눠서 파트를 다 맞는 거예요. 언니는 이제 정해봐. 뭐 노래, 어쩐지. 음악, 주인장, 뷰티. 나는 왜 뷰티? 원호는 이제 게임. 작가님은 정치. 괜찮지 않아? 너무 좋다. 넌 뭐야? 넌 뭐야? 역캠. 너가 역캠이면 유입은 너만 안 보였지. 근데 요즘 좀 끊었던 커뮤니티 검색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민족 대 이동의 시기라서 막 특히 역캠들의 행보에 대한 여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트위치에서 아프리카를 가신 분들이 대호황의 시대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뭐 틸다님 거의 지금 100만풍 100만 클럽에 지금 이제 도달하셨고 우정우정우정님 하루짱님 애수님 뭐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어쨌든 역캠은 아프리카를 가야 된다로 굳혀져 있는데 여기서 네가 치즈젯을 딱 키잖아? 그럼 이런 개만 가지는 거야. 아 치즈젯은 역캠을 받지 않겠구나. 얘는 가겠구나. 그 이미지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래. 네이버 입장에서는 너를 데리고 역캠을 쓴다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난 지금 여프가 참 안타까워요. 거기서 여왕님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놨어야 됐는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좋게 인식을 가질 수 있던 계기를 잠깐 서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그 틸다님부터 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케이스가 봉준님이 컨텐츠를 해서였어요. 거기서 이제 넘어오라우라는 컨텐츠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 큰 거란 말이야. 이적생 컨텐츠에 제가 나갈 뻔했어요 원래. 공파가 형도 나올래? 형이면 괜찮아. 그래서 내가 고민해볼게 하고 진짜 고민을 개많이 했어. 싸한 분위기가 느껴진 거야. 막 역캠들 안녕하세요. 와 공파리파이 봉준 좋아한다며 너 봉박이라며 와 하고 막 완화합니다. 하고 끝날 것 같은 거야. 내가 고민 엄청 하다가 그 넘어오라고 전전날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김인호 씨가 나왔는데 일면식도 없는 김인호 씨가 저랑 말로는 형이었어요. 그 내가 인호형 집에서 이러고 있다. 인호형 씨. 봉준님 콘텐츠 나갈까 말까 했더니 인호형이 나가지 마. 그래서 공파야 인호형이 가지 말래. 그러고 안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땐 안 나간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축소 컨텐츠를 이번에 공파가 진행을 합니다. 트위치 넘어오라우가 아니고 넘어오라 공으로 해가지고 존나 부리긴 하지. 나도 그렇대. 그딴 식으로 해도 돼요? 몰라. 이제 제가 거기 보조 MC 겸 참가자로 들어가고 아마 그때 다른 사람은 아니고 여중에서 딱 한 명 데리고 갈 거예요. 아프리카다 보니까 남자들을 처음부터 데려가기 좀 애매할 것 같고 여자들을 먼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날이 얘 생일이라서 얘 못 데리고 갈 것 같고 일단 얘만 챙겨가지고 일단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켤 것 같습니다. 양갱이는 그래도 우리의 아이유 수지 유소나 기다려라. 맞아? 양갱아? 이제 언니 꿈에 틸다 언니가 나오는 거야. 너 나오지 마. 아니 와봐. 아 난 근데 아직도 원호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 뭐? 빵빵 스토어로 간 적이 있어요. 여기 미미짱 빼고 여자들이 막 사진 찍었는데 그때 틸다님 계셨고 그 유짱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 둘이랑 이렇게 넷이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원호가 여자들끼리 사진 찍고 보더니 와 학살이다. 와 진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막 이러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근데 지는 지 학구랑 지 길을 생각하라고 해. 어이가 없어. 야, 스위치 정혜인이래. 정혜인 100번 들었대. 지랄하지마. 정혜인과 아이유를 보유하고 있는 든든합니다. 아이유도 있는데. 아이유 내 내가 시절을 갈 수가 없었어. 아오니 시발년아. 나 뭐 닮았니 얘들아? 박해일. 박해일 얘기 많이 들었고 타블로 많이 들어봤고 징징이 집 어떤 새끼야? 바퀴벌레 알. 왼팔 오빠 닮았대요. 바퀴벌레 알이 낫겠습니다. 다섯 명이 다 같이 감? 정확히는 이 친구들은 의견 표시가 사실 없습니다. 다 같이 이동을 하되 니즈에 따라서 왔다 갔다나 할 것 같아요. 치즈짓기 사실 지금은 너무 뼈대밖에 지금 없는 느낌? 근데 이제 물론 어쨌든 네이버라는 이름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대륙 시청자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재미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속을까봐 혹시 맞아. 재미의 결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트위치 시청자들 재밌어 하는데 이 재미가 아프리카에서도 먹힐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프리카의 장점과 네이버의 장점이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둘 다 해보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망간에 치즈직은 아무 데나 킬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각 잡고 아프리카 다 잡기 해서 아프리카에서 또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인사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벨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화이팅! 뭐야? 화이팅이겠구나. 아, 네.